문제 7번 보겠는데,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주택법상 매도 청구는 두 가지 파트 사항입니다. 하나는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하고자 할때 결의 증명서 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는데, 그때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통해서 추진한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그 사업장 안에 있는 대지 사용권을 80% 이상 얻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주체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때 그 주택을 건설해 나가는 규모가 85제곱미터 초과든 미만이든 그 주택 사업을 지구 단위계획 결정을 해서 추진할 때는 바로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매도 청구를 행사하도록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매도 청구를 행사하게 될때 사용권을 95% 이상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의 모든 대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95% 이상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냥 80% 이상은 채웠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주체는 지구 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기준해서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자껏 제하고 나머지 자에게만 매도 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걸 구분해 두시고, 이때 매도 청구는 법원에 따는데요. 법원에 가기 전에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 대지 소유자하고 3개월상 미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매도 청구를 하게 되고요. 매도 청구하게 될 때는 시가대로 매도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겠는데 틀린 거죠? 1번, 매도 청구는 국민택 규모를 초과하는, 국민택 규모는 원칙 85 외에 100 있죠. 이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고요. 3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그말 중에 모두는 95% 이상일 때만 인정합니다. 모든 소재에게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맞고. 4번,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 대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공시지가 아니라 시가라 그랬습니다. 시가. 자, 그리고 5번, 3개월상 협의하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쭉 넘어가셔서 295페이지 바로 9번을 보겠는데요.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청구.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유지를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지를 합니다. 이 국가 지자체는 그런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 임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바로 국민택 규모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또 없는 자들로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법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려는 사업체가 있다든가, 그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체, 또 조합주택이라든가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체가 등장하면 그자에게 국공유를 우선 매각, 임대하도록 특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선 매수한 그 사업체는 그 매수한 날부터 임차받음부터 2년에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2년에 들어가려면 국가 지자체는 다시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팔았던 것을 뺏어온다.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빌려준 것을 뺏어온다. 그러면 임대액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문제화시켰던 것인데요.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40% 이거 틀렸죠. 50% 그래야 되죠. 5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유 매수를 원한 자가 있다면 그자에게 국가 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건 40이 틀렸죠. 50. 2번 보겠습니다.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공지 임차를 원한 자에게 국가 지자체는 해당 토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맞죠? 3번. 이 국공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로부터 몇 년에 그 사업을 시행하자면 다시 뺏길 수 있다고 그랬나요? 1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으로 수정하시고 마지막에 취소한 달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4번. 이 주택법이 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을 통해서 시행했던 사업 시행자 사업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비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취득 소유하게 되는데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주체 사업자 도시개발 사업자 이 궁택 용지로 그 땅을 좀 쓸 테니까 좀 파세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우선 매각이 가능해요. 이때 매각할 때 채비지 양도 가격이 중요한데요.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택 또는 군택 규모의 군택을 건설하겠다 그런 사업주에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팔아도 합법적입니다. 원칙은 감정가격 예외로 조성원가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4번 지문 나오는데요. 사업주가 군택 용지로 사용하게 하여 도시발 사업생계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 틀렸죠.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하되 외주로 조성원가를 기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인가받아 살 땐 리모델링 주택자분 그 리모델링 계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문제 10번을 보죠.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을 보시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한동 한동 공사가 완료되면 동별로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택은 특히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잖아요. 통별로는 사용검사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네요. 있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특히 그 5번 지문에 그게 나와 있죠. 마지막에 그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 5번 공동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이거 꼭 봐두시고 그리고 4번 지문 바로 이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15년에 해야 된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문제 299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다. 이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법상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케 하게 되는 경우 바로 엄벌이 차고 있습니다.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범죄인데요. 어떤 행위가 교란행위로 규정되어 있느냐. 이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휘 증서 5개가 있거든요. 5개를 꼭 아셔야 돼요. 지역 직장 주택 자본의 지휘라든가 입주 저축 증서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증서 그다음에 주택 상황 사채 증서 그다음에 시장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그다음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 이주 대책에 따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5가지 증서 지휘를 돈을 주고 받고 판다 이게 매매거든요. 매매 금지됩니다. 공짜로 주고받는 거요. 증여도 금지됩니다. 매매 금지, 증여 금지. 그것을 알선한 행위도 금지. 알선 행위. 그것을 강구하는 행위도 금지. 그래서 네 개는 금지된다. 매매, 증여, 알선, 강구 행위 금지. 그러나 바로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그래서 1번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말은 허용되는 것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1번 증여 금지됐죠. 2번 저당 허용된다고 그랬죠. 답은 2번이네요. 3번 광고 금지 4번 광고 금지 5번 증여 금지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문제 301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바로 2번이 나오죠. 2번. 이 똑같은 문제인데요. 주택법상 주택공시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된 행위. 금지된 행위 하면 네 개가 떠올라야 돼요. 뭐뭐, 매매, 증여, 알선, 강구행위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 허용되는 거 상속, 저당. 그러면 답이 보이죠. 자,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매매 금지, 2번 알선 금지, 3번 저당 허용, 5번 광고 금지, 5번 매매 금지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이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복리시설의 입주를 모집한다. 그때는 복리시설의 입주를 모집할 때는 민간사업 주체라고는 등록사업자는 복리시설의 입주를 모집하겠습니다라고 관할 시장소 구청장한테 모집 신고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사업 주체가 이 공동체 입주자, 소유자죠. 소유자 될 사람들. 이런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계획안을 만들어서 승인청에서 승인받아야 됩니다만은 복리시설의 경우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업체가 공공주택 공공사업자다.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다. 예컨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자들이 단독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는데 공적주자 출자했던 비리 총 출자비율 50%를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 이네들이 공동택 입자를 모집할 때에 바로 승인받는 것도 아니고 복리시설 입자를 모집할 때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꼭 구분하세요. 그래서 1번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니까 이 친구는 모집할 때 신고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견본주택의 사용을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견본주택의 각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 군수들한테 제출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인 공동택은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 높이가 또 150m 이상에도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공택지 A혜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이 도시형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이 아니므로 절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도시형생활택을 어느 지역에서 건설했던 바로 분양가는 그것을 건설소 공급하는 사업체가 임의로 정해서 공급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형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5번 이 주택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때는 시도사가 아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의 일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시도사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30일이 아니라 20일에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간대가 틀렸어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304페이지 문제 5번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아까 그 내용하고 유사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 공급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군수는 입주와 모집 승인 시 사업 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 이게 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 이하라는 것은 더 안 좋은 재질을 갖다가 자재를 갖다 설치해도 된다 이건데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거나 더 좋은 것 이것을 이상이라고 하고 이하는 질이 같거나 더 안 좋은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하의 자재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 이상해야 돼요. 자,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배 7페이지 보겠습니다. 307페 보면 문제 1번 있는데 주택법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제한되는 전매에는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되죠. 매매하고 증여. 야, 돈 주고 사고 파는 매매 안 된다. 공짜로 주는 것 증여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무엇은 허용될까요? 아버지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특을 분양받아서 가지고 계십니다. 전매 제한을 받고 있고요. 전매 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상속으로 소유권 넘겨받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투기 목적 없죠. 그래서 이때는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허용되고 매매 증여 같은 그런 행위는 안 되는 겁니다.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만 상속은 죄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투기 과일조계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 입주로 선정된 지를 쉽게 말하면 분양권 입주권이라 하는데요. 이 투기 과일조계에서는 입주권의 전매 제한을 가합니다. 그때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산해 가지고 언제까지냐 소유권 2등급을 완료해 줄 때까지 사업체가 근데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면 초과하면 전매 제한이 풀려서 입주권 팔고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틀렸습니다. 3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할 때 전매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도 전매할 수 있다. 일부가 이전할 때는 아니 되고 전체가 이전해야 됩니다. 전원이 이전해야 됩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의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네 명으로 구성됐다면 네 명의 전원 함께 이사를 들어갈 때 사업주한테 동의 받고 전매 제한을 어때요? 받지 않는 상태에서 팔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일부만 이전할 때는 바로 전매를 할 수 없어요. 4번 이 사업 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 부기등기 해놔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기등기는 바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따라 바로 밑에 따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가 있고 난 이후에 등기는 다 후순위 밀려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5번 볼까요?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로 선정 뒤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로 선정 뒤를 바로 매입해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전매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아니죠. 바로 이 사업 주체가 그 위반자한테 이미 납부받았던 입주금에다가 매입 비용을 합해가지고 그것만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자동적으로 사업체가 그 주의를 취득한 걸 간주해서 넘어옵니다. 환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전매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틀렸어요. 전매대금. 전매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08페이지, 309페이지 같은 문제인데요. 뭐 2번, 3번 같은 문제인데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7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 이전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할 때만 전매가 가능하죠. 2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체류할 때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전매가 허용되냐? 2년 이상입니다. 1년은 안 되는 것입니다. 3번.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 이전한다. 이것은 전매 허용되는 사유죠. 4번.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전한다. 해외로 이전할 때는 전원이 이전해야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일부는 안 됩니다. 5번. 상속자가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한다. 이때는 전매가 인정되지 않고 전원이 이전해야 전매를 허용받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11페이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주택법령상 투기 과일주거인데요.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이 투기 과일주거는요.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서만 지정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장이 투기 과일주거를 지정하고 해제할 경우는 관할 시장수 구청장하고 협의 한다. 틀렸습니다. 관할 시장수 구청장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시도사의 의견을 들으면 되지 무슨 시장수 구청장 협의합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시도사가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 그리고 해제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으로 미리 협의하고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시도사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투기 과유주거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투기 과유주거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의 거제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자는 시도사에게 투기 과유주거 지정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투기 과유주를 풀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냐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제자치장이지 토지 소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수입하여 투기 과유주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 과유주거 지정 후 유지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 1년마다 이렇게 투기 과유주거 지정 유지부를 재검토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 3번은 맞네요. 5번 투기 과유주에서 제한되는 전매. 아까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알선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상속은 죄에 대해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포함하여 틀렸어요. 특위 관료에서 제한되는 전면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변 등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인 매매, 증여, 알선 이런 것들을 금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5번 특위 관료에서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주인은 입주권이죠. 분양권이죠. 이 특위 관료에서 입주권인 분양권은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전매할 수 없다. 이것은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외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넘어가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315페이지가 나오죠. 315페이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분양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땅을 조성할 때 들어갔던 택지비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들어갔던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것은 맞다라고 보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분양가격은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됩니다. 2번 한국토지주동사가 사업주주로서 입주를 모집하려는 경우는 시정수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봉사 또 이 자리 단독 공도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그네들의 출자비를 50% 초과했던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이 주택법상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받지 않습니다. 또 복리수 입주자를 모집할 때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보면 사업체가 봉쇄 입주를 모집하는 경우는 시정수 구청장 승인받는다. 틀렸죠. 아까 공공사업체를 제한 사업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 봉쇄 입주를 모집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만 봉쇄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4번 사업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를 꼭 해야 됩니다.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5번. 아까 했죠. 이 관광지에 따라 지진인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높이 150m 이상의 공동태 또 층수가 50층 이상 공동태 이런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받는다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317조 2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조문 일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얼개 연관 되어 있죠.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에 대하여 10년을 내다보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는데 이때 수립할 때 절차는 주민에게 꼭 공람시키고 지방의 의견을 듣죠. 이때 주민에게 공람시킬 때 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하고 지방에게 의견 듣고자 보내면 지방에서는 30인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 하겠네. 넘어가셔서 318페이지 농지법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가 출제되죠. 319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농업이라 하는데요. 이런 농업인의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1년 중 축산에 며칠상 종사하면 농업이 된가? 1년 중 120일. 농업은 90일. 이 수치를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1번 150이면 농업이 되는 것이죠. 120일만 종사도 되니까. 2번 바로 1년 중 저 끝에 보면 100일을 농업에 종사했다. 90일만 잡으면 되니까 당이 되고요. 농지에서 단양생식물을 재배하는데 그자가 농지 1000종부터 이상의 농지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2번은 둘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이 되네요. 자, 가축을 사용할 때 대가축, 그 다음에 중가축, 소가축, 가금, 꿀벌이 있는데요. 이때 대가축은 2도, 중가축은 100도가 12도인가요? 중가축은 2도, 중가축은 10도, 소가축은 100도, 가금은 1천수, 꿀벌은 10군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다 농업인 지위가 인정돼요. 그리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되는데 5번은 미달되죠. 농업인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농업인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것을 이해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321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농지취득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1번 농업법인 A 농업법인이 B 농업법을 합병되어서 농지를 취득하게 됐다. 그때는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2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로 전용하려고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경우 이때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3번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요하지 않습니다. 4번 상소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시완성으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넘어가서 323페이지 5번 문제 볼까요? 이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주로 농업인이 농업경영학에서 농지 취득한다. 또 농업법인이 농업경영학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농업경영서 작성할 때 기재상 세 가지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체크하면 기업, 면적, 농지면적, 취득하는 대상 농지면적, 니은,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그리고 미음, 농지 소유자에게만 요구하는 소유 농지 이용사, 이 세 가지를 기재하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7번이 나오는데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를 소유해 나갈 수 있고요. 함부로 위탁경영이 안 되고요. 임대 사용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농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보수를 주고 농장의 전부 일부를 위탁해서 경영할 수 있도록 위탁경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물어봤죠. 자, 1번 병역 빼더라 현역으로 군대에 끌려갔다. 이게 징집입니다. 그때는 농사 못 치고 빌려 위탁 경영하고 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번 이 국외에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여행을 한다. 그것도 3개월 이상 가게 될 때는 위탁 경영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2번 미국은 국외니까 6개월, 3개월 이상 갔다 오면 위탁경이 가능함을 맞습니다. 위탁경을 할 수 있어요. 3번 이 선거에 따른 지방의 의원으로 당선돼서 취임해서 지금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됐네요. 이런 친구도 위탁경을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업법인이 청산 중에 있다. 그럴 때도 가능해요. 5번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농사를 못 치게 생겼다. 근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은 돼야 위탁경을 허용하지 2개월간 치료하고 가서 복귀해서 농사지면 되니까 위탁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인 것이고요. 넘어서 자, 쭉 넘어가시면은 329페이지 문제 1번을 보겠는데요. 농지법상 주말 채업용, 이건 좀 중요합니다. 주말 채업용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 우리 도시민들이죠.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채업용을 하겠다면 농지 소유를 인정합니다. 다만 면적에 제한을 받죠. 2번 세던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서 총 1,000점부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를 인정합니다. 주말 채업용을 하고자 할 때는 맞고요. 3번 농지를 주말 채용으로 쓰기 위해서 취득할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선 낼 필요 없죠. 4번 소유 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소로 전용하려면 신고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것은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니까 맞고요.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바로 징집했다. 군대 갔다 이거죠. 징집으로 인하여 지금 주말 채업농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했던 자가 군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 채업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에 그 농지를 처분한다. 이건 틀렸죠. 1년에 꼭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바로 위탁경영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내려가면 문제 330페이지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이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단 전제가 농업경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공이지 국유농지와 공유농지 아님을 전제로 한다. 또한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자원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해 8개월로 임대 사용되는 경우를 제한다. 그러면 이걸 제하고 농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몇 년보다 짧게 하면 몇 년으로 약정을 간주하냐 3년이죠.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 3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보다 짧게 했다면 3년으로 약정도 간주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어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맞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도 계약은 안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4번 임대 농지 양수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 취지를 승계한 걸로 간주합니다. 맞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관을 시구 읍면장한테 그 임대차 계약권의 확인을 받고 해당 물을 인도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없는 임대차 계약도 효력이 생겨서 임차인이 보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5번이 나올 건데요. 농지법상 조문 1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대리경작자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그 내용을 보겠는데 유효농지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얼마를 그 농사 짓고 나서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의 토지 상여조로 지급해야 되냐? 10%죠. 쌀 10가마를 수확했다면 한 가마를 갖다 주는 것이죠. 니은 농업진흥자 밖의 농지를 농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농지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처해줄 수 있어요. 벌금. 그래서 50%. 그 다음에 디귿.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지정 기간까지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해당 농지 토지가에게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를 부과하네. 이행강제금은 20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농지법상. 그것도 매년 1회씩 그 농지 처분명령이 이행될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39페이지 문제 2번 보겠는데 농지법상 농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농업진흥적 지정과 운영입니다. 틀린 거. 1번 농림축산식품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을 지정한다. 이 농업진흥적의 지정권자는 시도사지 농림축산식품장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장이 농업진흥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시도사다. 시도사가 농업진흥적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뭐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맞고 3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용산화법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별시 녹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녹지역은 관리 광역시라든가 특별자치시, 특별자도, 시군에 있는 녹지역 안에 농지에 따른 지정할 수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못합니다. 5번 시도사는 국토의 계획 및 범위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농지역을 수반하는 경우에 하나에서 그래 맞습니다. 예컨대 이 바로 관리적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적이 계획관리적이 바로 주거지로 변경돼서 개발로 바뀌었다. 그러면 농지 전용도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40페이지 4번을 하나 보겠는데요. 문제 4번. 이 농지법령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지만 받아갔던 자가 어떠한 그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자의 농지전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는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문제 지문 중 4번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던 자가 받아가서 농지전용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관계 공사를 진행하다 법을 위반해서 공사 중지하세요라고 조치명을 내렸는데 그걸 위반하고 있다. 그때는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4번이고요.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예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5번은 임의적 취소이고 필수적 취소에는 4번만 해당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이 농지법상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할 자. 농지보전 부담은 누가 내냐? 합법적으로 농지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용 협의를 거쳐서 농지용 식물을 마치고 전용하는 자에게 내게 돼 있죠. 전용한 자가 내는데 전용이란 말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아서 타용도 쓴다. 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식물을 마치고 타용도 쓴다. 그때는 농지 전용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지보전 부담을 낼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은 다 전용, 전용, 전용에 따라 똥 맞춰서 체크. 넘어가시고
자, 343페이지 8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형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한다. 이럴 때는 농지용 허가 받는다. 틀렸습니다. 이때는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니까 신고하는 거죠. 2번 농지용 허가를 받는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했다. 야, 그 바로 공사 농지 전용공사 하면서 법을 위반했으니까 조업을 정지해라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위반했으면 그때는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2번은 맞습니다.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3번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 부담을 납부한다. 농지보전 부담을 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을 허가를 받았잖아요. 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용 없죠. 그래서 이때는 농지보전 부담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주세요. 4번 농지용 허가권자는 농지보전 부담과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용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돈 내세요? 라고 조건부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이때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신고를 지으시고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문제풀이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할 수 있다, 꼭 합격을 해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힘차게 진행해서 꼭 합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